언니는 왜 와, 와 갑자기? 설상가상 비까지 쏟아집니다. 토네이도! 토네이도! 거기에 토네이도까지!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토네이도! 괜찮아, 저 정도로. 우리의 병만족장, 어떤 순간에도 침착함과 대범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도 놓치는 않았어요. 끝에 뭔가 있겠지. 어, 저 뺐어! 아, 잡았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잠깐만, 잠깐만! 긴박한 상황! 낚싯줄에 걸린 녀석, 힘이 보통이 아닌데요. 병만족 있는 힘을 다해 줄을 거둡니다. 드디어 드러난 녀석의 정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괴물이야. 네. 진짜 뭐야? 진짜 뭐야? 이게 뭐야? 이 장대한 녀석의 이름은 그루퍼랍니다.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쵸.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커다란 수확물을 가지고 무사히 귀환한 병만족. 이쯤 돼요. 그 크기만큼이나 손질하는데도 한참이 걸리는데요. 네. 살을 다 제거해도 기골이 장대합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그루퍼 구이. 아이고, 정말 맛있겠죠? 무슨 맛일까요? 오늘의 역전 용사 병만족장이 가장 먼저 맛을 보는데요. 어때요? 어때요? 맛이, 맛이? 요럴 때면 정글 가고 싶어요. 대박! 닭가슴살 같은데요? 닭가슴살? 담백한가 봐요. 네. 그리고 그저 웃는 이 사람. 이분 살 빼러 오지 않으셨던가요? 더 좀 돼요. 까먹어도 될 정도로 고기가 딱딱 먹어. 우와, 대박. 먹어도 먹어도 끝이 안 보이는 그루퍼 살로 이번엔 꼬치구이를 해보는데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표정 보세요. 아유, 내가 진짜 내가 감히 평가를 할 수 없네. 애들 운동량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넓은 바다 막 헤엄쳐 다니니까. 다행이야. 병만족이 먹을 것에 심취한 순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만의 또 도전. 전 작습니다. 작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더 자신감을 더 가지고. 작은 한 남자가 세상의 끝과 끝을 만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정글의 법칙에서 확인하세요. 성유리 김재동 잡다? 2대 힐링녀 성유리 씨가 왔습니다.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조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환한 게 하얘니까. 이야, 하혜진 씨하고 확 다르네요. 하혜진 보고 있나? 지금? 이미 혜진 씨는 까맣게 잊어버린 김재동 씨. 저 같은 30대 여성분들의 꿈과 희망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어쨌든 부러워요, 하혜진 씨. 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존경합니다. 연하남을 차지한 실속파잖아요. 그래도 깊이 생각을 안 해. 그런 거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들어요. 네. 전혀 생각도 안 하네. 예능감이 좀 있거든요. 성유리 씨의 예능감. 가족들 다 잘 계세요? 아, 네. 예, 예. 네, 오빠는 제 스타일. 어머. 김재동 씨 앞에서 유독 폭발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스타일. 죄송해요. 처음에 다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마음 고생하실까 봐 또.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요. 혜진이보다 더 안 좋게 들어. 말문을 막는 돌직구는 기본이고요. 상황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제 재동 씨랑 같이 있는데 이렇게 재동 씨가 무슨 말하고 있어요. 아, 제가 유리 씨랑 같이 있는데 뭐가 불편해? 아, 얘가 좀 불편하네요. 재동 오빠 말고 다른 분으로. 명확한 호불호. 먼저 사내면 갑시다. 네, 아, 저는 네. 됐어요. 대화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정세까지. 함께한 첫 번째 힐링 캠프 다들 어떠셨는지. 하혜진 씨의 빈자리가 전혀 안 느껴지시죠? 좀 더 오래 한번 느껴요. 매력적이죠, 저. 시원시원한 힐링요. 성유리 씨 네.
활약 앞으로도 기대할게요.